안녕하십니까, 욜로튜브입니다.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. 저가 항공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아침 비행기나 밤 비행기가 많더라고요. 밤 비행기는 그나마 나은데 아침 비행기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. 버스를 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천공항에서 1박을 해보려고 합니다. 노숙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여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서 일단은 1박 후에 내일 아침에 일본 도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네요. 너무 시끄러워서 녹음을 다시 했습니다. 뭐 현재 상황은 뭐 인천공항 A카운트 방면에 공사를 해서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자리를 좀 차지 못하고 그 변두리까지 왔는데 어찌됐던 여기서 3시까지만 버티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조금만 눈을 붙일게요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시각은 4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요. 이스타항공이 발권 자체가 셀프 체크인을 한다고 해도 발권 자체가 5시간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고 지금 출국장 안으로 들어와서 게이트 앞에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살짝 자가지고 그나마 조금 피곤한 건 좀 괜찮아졌는데 역시 노숙은 힘드네요. 어쨌든 여기서 8시 20분까지 좀 더 휴식을 좀 취하고 그 다음에 도쿄로 떠나게 됩니다. 도쿄 가서 피로가 많이 쌓여가지고 뭐 재밌게 잘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더 자고 도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